민선 8기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신산업 정책과의 공간 전략을 선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속의 대구 경북 경제 자유 구역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로 세계로 5대 혁신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이 공간 혁신으로 미래 50년을 뒷받침할 경제 자유 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구권에 317만 평 있는데 211만 평을 확장을 해서 528만 평 정도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 혁신은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으로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원 인력 15%를 추가 감축하고 조직도 일식 일과를 축소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혁신으로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개방직 확대 또 전체 직원들의 투자 유치 전문 요원화 또 과감한 인센티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유치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투자 상담화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기업 지원 혁신으로 저희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입주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TP 등 전문기관을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입주 기업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업 지원 플랫폼 등을 확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혁신으로 해서 미래 50년을 뒷받침할 경자구역 211만 평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17만 평인데 211만 평을 확장하는 경우에 한 528만 평이 되겠습니다. 5대 미래 신산업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지원을 해서 용지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예정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성 의료지구가 이 개발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이 변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ABB 산업 중심의 대구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통해서 이 판고 밸리에 거금하는 제2의 수성 알파 시티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수성 의료지구에 의료용지가 있습니다. 2만 5천 평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식 기반 산업 시설로 ABB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수성 알파 시티의 그 확장을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에 필요한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용지들을 확장을 해서 수성 알파 시티의 ABB 산업들이 저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테크노폴리스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는 220만 평입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제조 용지는 지금 한 7천 평 정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연구 용지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서비스 로봇 산업 중심의 R&D와 장비 생산 지원 시설을 직접화해서 로봇 산업 융합 단지로 조성을 위한 저희들이 확장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한 47만 평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인 LH하고는 추가 확장을 위한 협약을 지금
맺었고,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개발 용역을 저희들이 맺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한 2024년 정도에 경제자유구역의 확장에 대한 신청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대구시의 공간 추진 전략에 따라서 확보되는 용지들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2 종전부지가 한 211만 평이 되는데 여기에 한 50만 평을 확보해서 R&D, 로봇, 첨단 제조업 중심의 신성장 거점 미래 산업 밸류를 구축을 해서 같이 조성되는 관광 상업, 레저, 마이스가 어울리는 이런 문화 수변 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산업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대구시에서 마스터 플랜 고도 상생화 용역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의 이걸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이전 주변 지역, 그게 군위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대구시에서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9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한 100만 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반도체, 미래 자동차, 스마트 항공 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항공 물류 서비스, 문화 관광 산업이 연계된 글로벌 항공 물류 신산업 허브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또 추가로 대구시에서 확보할 공간들이 도심군부대 이전 대상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신공항과 연계해서 대구의 미래 산업들이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부 추가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식혁신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존에 2008년부터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존의 대구권의 4개 지구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력의 구조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저희들 26명 정도 감축을 22% 정도 되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미 벌써부터 시행을 해서 2021년도에 16명을 감축을 해서 혁신 생태계 조성 쪽으로 기능을 많이 옮겼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후에 2단계적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원 인력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과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부분은 향후에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계속 가고 지원 인력들 주로 총무 파트나 회계 이런 파트 이런 지원 인력 부분을 주로 해서 추가 감축 1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 인력 혁신인데 저희들이 이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의 이 투자 관련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저희들 경제자유구역들이 파견 직원들이 2년 정도 이제 파견 가서 근무하고 다시 또 복귀하는 이런 시스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단절과 투자 유치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전 직원의 30%까지 외부 개방직을 확대를 하고 또 시도의 우수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 파견 희망자들을 선발을 저희들이 가려서 하고 또 직원들을 전문 요원하기 위해서 외국어 연차별 그 목표나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전문 교육 이수를 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그 성과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자 유치 혁신은 현재 저희들이 이 경제 자유 구역이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 또 신서 혁신 도시의 그 의료 단지 그리고 수성 의료 지구 또 저희들 패션 어펠 그쪽에 저 패션 그 저희들 그 지구 이렇게 해서 네개 지구가 그동안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은 그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더욱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해서 연평균 5% 정도 이상의 성장 목표를 저희들이 세우고 2030년까지는 20억 달러 그리고 국내 기업은 8조 7천억 정도의 그런 이 목표를 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이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그 신산업과 연계를 해서 각그이 유럽, 미주, 중화권 등 저희들이 그 투자 핵심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핵심 전략 산업 위주로 저희들이 중점 유치를 하고 그를 위해서 투자 유치 관련된 협업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전략 회의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또 입주 기업과 벤처 캐피탈 이 자본을 같이 연결시켜 줄수 있는 그 투자 상담회를 활성화하고 또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계속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혁신은 저희들이 이 주로 이 지구를 조성 개발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유치하고 또한 가지는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게 저희들 지금 일이기 때문에 일단 입주한 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그 기업 숫자가 지금은 많이 이제 대구권은 거의 지금 80% 정도 이상 지금 분양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합치면 한 730개 정도의 기업들이 지금 기관과 같이 뭐 포함하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 그 경제자유구역은 이 다른 산업단지하고 다르게 거기에 이제 연구 기구 그다음에 지원 기관 이런 잘또 거주 여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학 연관을 잘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를 지금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입주 기업들의 이런 수요에 맞추어 규제 실증이나 인증 획득 등 이런 기업 비즈니스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기업 간의 서로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기업 지원 플랫폼을 확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모든 그 절차들이 이 기업에 이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 원스톱 기업 민원실 또 유치기업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구내 저희들이 기업 애로를 들어보면 인력 그 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업 대학 특성화 등이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일자리 미스매치에 따른 지구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대구 경북의 투자 유치와 기업 육성의 중추기관으로 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미래번영 대구를 위한 5대 신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정세의 변화 등 새로운 위기를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발판을 삼아서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최고의 투자 협력 파트너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유 구역으로 투자 유치를 해야 될 평수가 지금 211만 평에서 확대가 되는데, 그러면 투자 유치를 할 경우에 다른 지역, 인천도 있고 서울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몇십 개 되는데,
그런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대구 쪽에 부사 유치를 했을 때 기업이 유리해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211만 평이라는 엄청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대구에서 원하는 업종을 맞추어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부사 유치, 기업을 유치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다 그 경제구역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어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지 핵심 기업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향후에 이 대구의 신산업과 그 다음에 이 공간 전략들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부 저희들 혁신을 해서 이런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인데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기업 유치의 제일 큰 요소는 기업하기 좋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처음 제일 많이 그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가장 좀 불리했던 지점이 이런 그 서울 저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양만이나 이렇게 우리보다 좀 아주 큽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이 공항 접근성이라든지 항만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나았지만 지금 저희들도 요번에 이제 대구시의 이 공간 정책이나 이런 산업 정책에 따라서 또 신공항이 이제 새로 대두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신공항이 되면 이제 액세스 이제 그렇게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공항이 지금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물류 공항으로 해서 세계로 물류가 잘 이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이제 그 후적지라든지 이런 데가 새로운 신도시로 이제 아주 쾌적한 신도시로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접근성이나 그 다음에 물류의 이동의 원활성이나 그리고 또 이 거주나 기업하기 좋은 그런 그 이 여건 이런 여건들이 요번에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 지금 그 대구 경북 쪽에 사실은 그 이 투자가 이 조금씩 어려웠던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 요번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새로 생기는 공간들을 경제사유구로 지정을 해서 국내 투자 유치뿐만 아니고 외국의 투자까지도 아마 이게 공간들이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 공항 후적지가 한 211만 평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공항 인근에 또 한 200만 평을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부대 이전 지가 한 200만 평 나오면 거의 600만 평 정도 이런 공간이 새로 생기는데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면 국내 투자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 투자, 외국 투자도 확산돼야지 이 공간들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엔 그래도 이점이 있는 것이 그 경제 자유 구역이어서 경제 자유 구역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좀 이 많은 공간들이 지금 확장이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대구권의 이 경제 자유 구역들이 지금 성숙 단계로 해서 분양이 이제 한 8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정할 그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향후에 또 개발 여지도 있고 또 기업 지원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투자 유치와 이 그 지분의 지금 관리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이제 지원 부서 인력 총무 파트라든지 뭐 예산이나 뭐 이런 회계 파트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감축을 하는데 1단계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1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추가로 10명을 감축을 해서 총 26명이 이제 감축이 되면 전체 저희들
22% 정도가 이제 감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투자가 이제 파견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오기도 생각하고 또 대구 경북의 이 투자 유치를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한다는 측면.